네,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이 눈물로 떠나보낸 스타판다 푸바오. 중국관 뒤에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, 털이 빠지는 것 같다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. 한국을 떠난 지 71일 만인 오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. 원형 창살이 거치자 동물원 야외 방사장으로 판다 한 마리가 걸어 나옵니다. 올해 4월 3일 한국을 떠난 푸바오가 오늘 오전 71일 만에 쓰촨성 청두에서 다시 대중 앞에 선 겁니다. 중국 방송사들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습니다. 这个小小的铁栅栏已经打开了一个小孔洞，福宝很可爱的探出了他的脑袋，萌萌的。 넓은 새 방사장이 낯선듯 처음엔 두리번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물놀이도 즐기고 대나무와 죽순을 번갈아 맛보더니 아예 드러누워 식사를 하는 여유도 부립니다. 푸바오가 방해를 받을까 봐 중국 리포터도 목소리를 낮춥니다. 심지어 푸바오가 먹는 간식까지 직접 맛보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합니다. 약 두 달간 격리 생활을 했던 푸바오는 건강 이상설과 탈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. 사육사는 머리 부위 등의 변색은 학대가 아닌 미인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중국 측은 한국 내 인기와 관심을 의식한 듯 사육사와 영양사, 수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마련해 푸바오를 돌보기로 했습니다. 공개 첫날부터 중국인 관람객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판다센터 측은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최대 12,000명의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